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날이었죠.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의 광천인데요. 이곳에 오니 그나마 공기가 한결 숨 쉴만하네요. 이 화천의 공식 명칭은 광천인데 실제로는 용화구곡 또는 억수계곡으로 더 많이 불리우는 화천입니다. 왼쪽편이 동쪽에서 오른쪽편이 서쪽으로 흘러 5km를 내려가면 충주호에 닿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은 무지하게 맑고요. 지금은 이렇게 쫄쫄거리지만 한여름에는 땅 짚고 수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하얀색 전원주택이 보이시나요? 오늘이 소개주택인데 무지하게 멀어 보이시죠? 그런데 멀어봤자 3분 거리라는 거 뛰어갈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 사부작사부작 걸어갈 거라는 거 못 믿어오시면 시간 재보시라는 거 왼쪽으로 가면 충주, 오른쪽으로 가면 오락산이란 표지판이 있죠. 이쪽 방향으로 30여 분을 가지근 주행하면 충주 도심에 닿는데요. 이곳은 행정구역상 제천시이지만 생활권은 충주시입니다. 그리고 뒤편 반대쪽으로 5분을 주행하면 광천이지만 본격적인 용화구곡, 억수계곡이 시작되는데요. 물의 깨끗함과 주변 경치가 설악산에 절대 안 쫄린다는 거 진짜입니다. 오늘의 소개주택은 2차선으로부터 100여 미터 안쪽에 위치하는데 이 위치가 오르막의 경사도가 좀 세네요. 혹시나 저 떼어놓고 혼자 찾아오시는 고객분이 계시다면 약간의 긴장은 필요할 듯 보여지니 꼭 참고하시고요. 이 시멘트 포장도로는 관에서 포장한 도로인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아직 3분 안 넘었죠? 여러분, 혹시 시멘트 포장도로의 때깔이 조금 다른 거 구분되시나요? 여기서부터 토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포장도로 왼쪽으로 나무가 심겨진 부분도 매매 면적에 포함되고요. 오른쪽으로 은행나무 뒤편 석축에 빨간 표시 보이시죠? 빨간 표시까지가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 거고요. 오늘 소개주택에 딸린 전체 토지의 합은 763평인데요. 그 중에 이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117평 정도가 되고요. 앞에 보이는 석축은 497평의 전으로 연결되는 계단인 겁니다. 이쪽이 남쪽 방향이고 이쪽이 서쪽 방향인데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훤하죠. 이제 주택의 마당에 도착했고요. 하천에서부터 딱 3분 걸렸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보셨죠? 제가 사부작사부작 두리번두리번 떠들 거 다 떠들어 가면서 온 거. 암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주택은 펜션의 용도를 겸한 전원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목구주로 2004년에 준공된 2층 주택이고요. 대지 149평에 건축면적 39평, 연면적 60평으로 단독주택 용도네요.
저는 지금 주택에 딸린 497평의 전 밭으로 올라가 보는 중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 있는 대지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인데 요 전의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전의 북쪽과 동쪽의 경계는 언덕 아래가 될 듯하죠.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매실나무라는데 이렇게 굵은 매실나무는 또 처음 보네요. 수확량이 쏠쏠할 것 같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을 전원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요 전은 말 그대로 텃밭으로 사용하면 될 듯 하고요. 또는 펜션 용도를 겸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요 전은 사이트를 설치해서 캠핑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싶네요. 밭의 남쪽 경계는 저 앞에 보이는 진갈색 농막의 직전까지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나무는 매실나무이고 지금 보시는 나무는 두루나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지 149평, 도로 부분 117평, 전 497평으로 전체 토지 763평 중에 전 497평을 보시는 중이신 겁니다. 이제 대지로 내려가서 주택 주변을 둘러보고 다음으로 주택 내부를 둘러보겠습니다. 주택의 향은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이고요. 주택의 북동쪽 코너에 창고를 겸한 다용도실이 보이네요. 주택의 북쪽 뒤편을 보시는 중이신데 보일러실을 통과 중입니다. 요 주택은 1.5루명 하나에 원룸형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가스, 용수는 상수도, 오수는 개인 정화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북쪽 경계는 시멘트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택의 서쪽편에 테라스가 있고요. 이쪽으로 한 바퀴 돌려야 했던 것인데 막힌 듯하여 되돌아 나가야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지 149평, 건축면적 39평, 연면적 60평으로 2004년에 준공된 일반 목구주의 2층 주택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주택은 원룸형 4칸과 1.5루명 1칸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펜션 주택으로의 겸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운데 중앙 현관을 기준하여 1층 오른쪽에 현재 주인분께서 사용 중이신 1.5루명이 있고요. 내부 1층 왼쪽에 원룸형 하나, 내부 2층 좌우측에 각 원룸형 하나씩, 그리고 주택의 서쪽에 별도의 원룸형이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약간은 고지대라서 그런지 남쪽과 서쪽의 탁 트인 뷰가 시원스럽고 또 그래서 그런지 미세먼지의 극성에도 숨쉬기가 한결 부드럽네요. 요 잘 관리된 2층 주택의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이고요. 끄트머리쯤 총브리핑에서 소재 지번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잠시 후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볼 거고요. 주택 내부에 대한 설명 멘트는 생략하고 자막으로 대신할게요.
Thank you.
월악산자락 일급수 계곡에 근접한 펜션 겸용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141번지 용화구곡 초입에 위치하고요. 2차선에 근접하고 대지는 계획관리, 저는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토지면적은 대지 149평, 전 497평, 도로 117평, 총 763평입니다. 대지 지상에 2004년 준공 일반 목구조의 2층 주택이 있고요. 건축면적 39평, 연면적 60평으로 원룸형 4개, 1.5룸형 하나의 구조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